일단은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어? 캠프 바베큐 두 마리 치킨? 어? 아니 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는 아니겠는데 당연히 나 때문에는 아니겠죠. 근데 감전동에 지금 BHC도 생겼고 그리고 뭐 이상한 치킨들 존나 많이 생겼어요. 수준이 다른 오븐 두 마리 치킨. 봉셰프의 파닭하우스. 봉셰프의 파닭하우스. 전국 3대 치킨 5성 통닭. 와. 철인 7호도 생겼고요. 예. 봉셰프 한번 가자고. 형님들 근데 진짜 죄송한데 봉셰프의 파닭하우스 여기 파닭밖에 안 팔거든요. 저 야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예, 여기 감전동. 예. 121-77번지 2층인데요. 121-77번지 2층이요. 77번지 2층에? 예, 예, 예. 예, 예. 어, 후라이드, 아, 그 옛날 통닭은 없죠, 실례지만. 후라이드 뭐예요? 아니, 옛날 통닭은 없죠, 실례지만. 아, 이 전화기만 뭐 잘. 아. 들릴까 안 들릴까 하는데. 옛날 통닭은 없죠, 사장님. 옛날 통닭이요? 예. 아, 예, 우리는 후라이드를 조각을 내가지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그거 후라이드 한 마리 갖다 주시고, 예, 콜라, 코카콜라. 함박스가 한 마리 반입니다. 아, 예. 한 마리. 예. 함박스가 한 마리 반입니다. 함박스가 한 마리에요? 한 마리 반. 아, 예, 그거 주시고, 그. 17,000원입니다. 아, 네네네. 그, 콜라, 코카콜라잖아요. 아, 아, 예, 그, 카드 계산요? 여보세요? 예, 그, 콜라는 빼고 치킨만 카드 계산요? 치킨을 카드로 한다고요? 네. 예, 콜라는 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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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린 콜라는 가는 건데, 그냥? 아니,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카드로 된다고요? 네네네. 예, 예. 그럼 카드로 계산되고.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냉장고에 펩시만 한 5개 6개 있어요 지금. 아, 카메라 돌리고 코카콜라 사오자라고 하는데, 어, 냉장고에 한 박스 있어, 코카콜라. 자, 일단은 치킨이 왔는데, 여기 치킨이 존나 맛있어요. 왜냐면, 요즘 프라이, 아, 우리 또, 신애교님! 야, 우리 신애교님! 아. 와, 신애견이 또 백해팬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BJ신가요? 아, 여잔가요? 아니, 아, 장난치다. 아, 우리 신애견이 또 백개로 통큰팬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잡니까? 아닌데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신애견이 100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애견이 100개 팬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봉준아, 요즘 감기 많이 독하다. 따뜻하게 입어, 제발. 따뜻하게 입었잖아. 따뜻하게 입었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씨. 아, 오늘 라면을 먹지 말고 치킨의 맛을 느껴볼까, 그냥. 잠시만. 아니 근데 재욱이 형이 취밥충 진짜 극혐하더라고. 취밥충 존나 극혐하던데. 형님들 취밥 존나 맛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니 군부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다 먹게 돼 있어요, 치밥. 먹기 싫어도 먹게 돼 있어요, 치밥. 이거 좀 잘 보이게 제가 또 여러분들 그거 뭐야? 신기술 제가 또 알아냈거든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아, 도끼치킨인데 여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크게 조각을 내서 주는 데입니다, 도끼치킨은. 예. 좀 여러분들이 바삭함을 원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최고입니다. 동키치킨이. 예.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스폰이 아니라, 아니, 숙제방송 스폰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스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키치킨이 나한테 스폰을 왜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이거는 다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보시면 퍽퍽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극혐합니다. 이거 퍽퍽살 극혐이에요. 제가 이거 퍽퍽살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 이거 퍽퍽살? 이거 진짜 극혐입니다. 근데 이게 퍽퍽살이 동키치킨에 두 개 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 이거 퍽퍽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이거. 이거 17,000원. 잘 먹겠습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아니 뭐 왜? 아니 나 이런 무 안 먹는단 말이야. 나 여기 종이에 싸져 있는 무 안 먹어 이거.
맛있구만. 아,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뭔지 모르시죠? 여기가 V로 치면은 여기 동키치킨 다리 세 개냐고? 야, 다리가 두 개인데 어떻게 세 개가 되겠냐. 다리 두 개지. 어? 다리 세 개네? 어? 뭐야? 어? 삼조군가? 잠시만요. 아, 우리 빵돌이 형님, 우리 빵돌이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4,000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고 바람의 나라 그 뭐야 사행성이 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바람의 나라 하러 가야죠. 아, 우리 또 페카님 또 하나 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치킨 혼자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 마리 다 못 먹거든요? 치킨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저는 치킨을 좀 한 다섯 조각, 여섯 조각 먹으면 질려요, 치킨이. 응. 그렇기 때문에 치킨은 뜨거울 때 빨리빨리 먹어줘야 돼요. 응. 그리고 치킨은 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라면이랑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돼지가 아니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킨 드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배도 별로 안 고프지만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치킨 드시면서 안성탕면에 김치 넣어가지고 김치라면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치킨을 한 마리 왔을 때 무조건 한 마리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다음날 먹어도 되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거 없으면은 밥이랑 같이 이거 먹으면 존나 맛있어요. 아, 대덥다.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존나 덥다, 와.
어제 부산에 무궁화 타고 내려왔거든요. 와, 근데 KTX 타다가 무궁화 타니까 와, 시간 진짜 오래 걸리더라. 여러분들, 제가 좀 면상이 극혐입니까? 제가 안경을 쓸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근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좌측 하단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좌측 하단에 별표 모양이 있어요. 그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방송 키면 알람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즐겨찾기 좀 꼭 좀 꼭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을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즐겨찾기는 꼭 좀 눌러주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순위가 올라가봤자 똑같아. 내가 느껴봤어.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즐겨찾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번 연도 목표가, 난 목표를 정해서 하거든요. 이번 연도 목표가 뭐냐면 팬클럽 2만 명이랑 그리고 즐겨찾기가 20만 명이에요. 예. 근데 지금 20만 명 되기 좀 많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즐겨찾기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중계방에서 하나 팬가요. 감사합니다. 뱀이 아니냐고? 뱀이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아, 오, 왕이, 오, 왕이야. 왜 중계방에 있어? 야, 왕이 진짜 오랜만이네. 와, 우리 왕이 어서 와라. 왕이야, 100개 고맙다. 야, 왜 왕이야, 왜 중계방에 있냐? 어? 본방으로 와라. 아, 우리 왕이 100개 너무 고맙다. 여러분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김치라면은 국물을 조금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국물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신김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어중간한 김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 신김치를 투하를 해줍니다. 적당한 거는 하나에 비례했을 때 김치 다섯 개. 왜냐면 다섯 젓가락이면 이거 한 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젓가락당 김치 하나씩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와, 우리 키케로의 연설현님! 야, 우리 키케로의 연설한 뒤에 비파리게 감사드립니다.
와, 아, 우리 키케로의 연설님 282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키케로의 연설 282개 감사합니다. 안 더붙지. 아, 어지러워. 아, 매니저 드리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탱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면 스프 먼저 넣습니까? 여러분들은 면부터 먼저 넣습니까? 당연히 라면 스프부터 먼저 넣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면을 빠서 넣으면 안 돼요. 자, 국물 반, 면 반, 그리고 이렇게 스프 비벼줘요. 잘 분포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냅다 꼽으면 스프가 면에 스며들어. 스프가 면에 스며들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참 모르시네, 진짜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무조건 라면 먹을 때는 뭐 밥그릇이라든지 국그릇이라든지 그런 데다 먹으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냄비 뚜껑이 지리고 지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라면을 옮겨 담을 때 여기 국물이 중앙에 모이거든요. 그거 하면 그게 꿀맛입니다. 그게 꿀맛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의사항 할 점은 이거 옮기다가 손가락이 좀 아파요. 손가락이 조금 아파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 신세대들이 젓가락질을 진짜 못하더라고. 저는 이 젓가락질 저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프로게이머 때 스파키즈 수소 가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하면은 우리 팀은 밥을 먹질 못했어요. 예. 젓가락질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국물이 좀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또 존나 짠데, 이거. 아, 국물 너무, 아니, 물을 너무 조금 넣었다. 아니, 무슨 콜라를 부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콜라 부으면 안 돼요. 아, 여기다 물 부으면 망하는데? 지금 물 조금만 넣을까?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은 푹 익히면 안 되고 꼬들꼬들해졌을 때 여기서 5초 세릅니다. 5 4 3 2 1 땡. 이야, 시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섯 젓가락에 김치 하나씩 올려 먹기 위해서 김치 하나당 다섯 젓가락.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치 다섯 개를 넣은 겁니다. 일단 김치를 여기에다가 올려주고요. 그리고 라면을 넣다가. 아, 흥분돼. 이거거든. 그리고 조금 먹은 다음에 김치랑 같이 싸드셔도 됩니다. 그거 상 뜨면 안 돼. 꼭 씹어 먹어야 돼. 아, 내가 가끔씩 느끼는 건데 감정동 살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일반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안성탕면이 제가 즐겨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다대기. 이 다대기 아시죠? 이거랑 또 같이 먹으면 또 꿀맛이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페이스북 보니까 진짜 사나이,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해병대 부심 아닙니다. 해병대 부심 절대 아니고요. 그 진짜 사나이 해병대 표현을 보시고 난 뒤부터 이제 뭐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이 진짜 저러냐고. 아, 알겠습니다. 말 안 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부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아 내가 부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겠어 말 안 할게. 아니 아니 감전동에서 누가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아니 버스킹도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봤을 때 녹음 돌리는 것 같거든요. 행사 같은데? 모르겠다.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5000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봉준님 폰 문의 점료. 6개월 지났는데 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6개월 됐는데 폰을 왜 바꾸냐.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그냥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폰을 굉장히 많이 바꾸시는 분들입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폰은 여기 요즘에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솔직히 말해서 폰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폰을 자주 바꾸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다 빛이에요, 빛. 예. 그래서 노트5 샀냐고? 나는 3년 다 써서 산 거예요. 아니 그냥 약 좀 다 끝나고 샀어. 아니 킬보드 아직 택배 안 보냈어요. 제가 내일 다 보낼 거예요. 뭘 2년도 안 돼야 2년 넘었어요. 노트3 나온 지 여러분들 제가 쓴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폰을 자주 바꾸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왠 줄 알아? 봐봐. 노트3 샀는데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노트5가 나와있지. 그리고 뭐 아이폰 내가 만약에 뭐 5를 샀다. 그럼 지금 아이폰 6 나와있지. 또 갤럭시 뭐 4를 샀다. 그럼 또 갤럭시 지금 S6가 나와있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무슨 1년 사이 1년도 안 돼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폰을 자주 바꾸는 거는 존나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폰은 전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랑 카톡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폰 여러분들 어플 많이 쓰십니까? 저는 어플 쓰는 게 유튜브, 카카오톡, 아프리카, 인터넷 이거밖에 없거든요? 좀 게임도 안 하거든요? 아프리카 인터넷, 아프리카 인터넷, 아프리카 인터넷 이거밖에 안 써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인터넷 카카오톡, 아프리카 인터넷 카카오톡 이거밖에 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폰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면 뭐야 그 폰을 앱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몇 없어요 진짜로.
나 카메라 쓰잖아라고 하는데 저 카메라 안 써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 얼굴에 카메라를 뭐 이렇게 찍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저 카메라 기능이 없는 걸 쓰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요즘 또 워낙 앱이 또 발달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면서 뭐야 왜? 어? 아 그거 하나 사가요. 뭐? 맥주. 맥주? 응 이거 맥주? 맥주랑 치킨이랑 같이 와. 근데 배부르다. 치킨 뭐라 치킨 뭐 먹어? 응? 치킨 무라. 이거 내가 먹었던 건데 그 깔끔하게 먹었다. 아니 근데 아 소스 아 우리 아빠 소스 안 찍어 먹어. 어르신분들은 다 소금에 찍어 먹던데. 소금에 찍어 드시던데. 그 여러분들 제가 그 뭐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할로윈 호박 스케줄 몇 개부터 가냐 하냐고. 예, 삼투가 몇 개 가냐. 우리 벤치님 또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진짜 살 빼려고요. 저 진짜 살 빼려고 해요, 진짜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방송 때문에 제가 계속 살을 안 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 빼면 재미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빼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살 빼려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람 호박 제거 본캐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